안녕하세요. 뮤지컬 목걸이를 쓴 작가 권혜진, 작곡가 임지영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 소설 목걸이를 각색한 것으로 한 부부가 온갖 고난에 처하게 되면서도 그 속에서 작은 행복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극, 음악, 연기 이 3박자를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우리 창작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배우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레스트 H. 다들 이것 좀 봐. 내 생일 선물로 남편이 사준 거야. 예쁘다. 아, 나도 껴봐도 돼? 어, 그럼. 근데 마틸드, 너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지 않아? 선물 뭐 받았는데? 어? 그냥 옷? 설마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마틸드, 너 정말 꾸미는 데 관심 없구나. 예쁜 얼굴 아깝게 왜 그러고 다니니? 얜 사모 남편 월급 빤한 걸 뭘 물어? 에이, 괜찮은데 왜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가난한 남편과 결혼한 나 귀부인이 된 친구들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져 평범한 그녀들 속 가장 빛났던 나 화려한 삶을 꿈꿨지만 지금 난 원하는 것 하나 가질 수 없어 오늘은 더 원망돼 좋은 남편인 걸 알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 정말 너무도 비참해 돌릴 순 없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난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 초라하지 않겠지 먼저 갈게 너희를 만날 때 이렇게 편하게 하고 오지만 오늘 밤 파티에 가야 하거든 루아젤 부부의 집 내가 파티는 무슨... 마틸드! 내가 뭘 가져온 줄 알아요? 교육부 장관 부부가 개최하는 파티 초대권이에요! 그토록 원하던 그날이 왔어 하루라도 특별하고 싶다던 당신을 위한 선물 치열한 경쟁 속 어렵게 구한 초대장을 들고 달려왔어 당신의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마틸드 한숨 쉬며 초대장을 내려놓는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만 있어 울적해 그래요? 파티에 가는 거야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웃을 수 있어 특별한 하루가 될 거야 뭘 입고 가나요? 전 좋은 옷도 폐물도 장식할 것도 하나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지금 충분히 예뻐요 아니요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비웃음거리가 될 게 뻔하다고요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좋은 옷을 사줄게요 한 400프랑 정도 여윳돈 있어요 네? 정말요? 근데 보석은 하나도 못 사겠죠? 그건 당신 친구 포레스트의 부인에게 빌려보면 어때요? 포레스트의 H. 자, 여기서 골라봐. 와, 이 다이아 목걸이 진짜 크고 화려하다. 나 이거 빌릴 수 있을까? 그럼, 얼마든지. 마틸드, 목걸이를 착용하고는 거울을 본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목걸이 하나로 이렇게 나 달라지다니. 세상 그 무엇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어
마틸드, 파티장에 들어서면 모두 쳐다본다. 내가 이곳에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아. 모든 날 봐, 이건 분명 비웃음이 아냐. 빛나는 내 미모에 매료된 걸. 오늘은 내가 주 잘 놀고 있어요? 아, 응접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지 뭐예요. 마틸드, 루아젤이 든 허름한 외투를 보자 파티장을 뛰쳐나간다. 왜 그래요? 밖은 아직 추워요. 이거 입어요. 이 외투가 너무 창피. 피곤해요. 이만 가요. 루아젤 부부의 집. 마틸드,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울을 본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마틸드, 루아젤 거리로 뛰쳐나간다. 두 사람 거리를 빠르게 걷고 있다. 꿈이라고 말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일 리 없어. 어디에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목걸이를 찾아야 해. 제발 나타나. 이대로 살아갈 수 없어. 우리에게 인생은 걸만큼 커. 반드시 찾아야 해. 며칠 후 마틸드와 루아젤 거리를 힘겹게 걷고 있다. 벌써 일주일째 밥도 먹지 않고 잠도 못 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해. 목걸이를 찾아야 해. 반드시 있어. 왔던 길을 다시 가봐요. 이제 그만. 수천 번을 다시 갔어. 이제 더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이젠 같은 거라도 사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 목걸이 얼만지 알고 그래요?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요? 사실은 나도 겁이 나.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구한다 해도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지만 더는 갈 수 없어. 쓰러져가는 가여운 당신을 더는 볼 수 없어. 우선 같은 걸 먼저 구한 후에 그런 후에 또다시 찾아봐요. 어떤 방법이든 이젠 가릴 수 없어. 제발 모든 게 꿈이기를. 긴 악몽이기를. 마틸드와 루아젤 보석 상점으로 들어선다. 저 주인, 이 상자에 있는 목걸이 있나요? 그거 아주 옛날 것 같은데. 아마 상자만 우리 것인 것 같소. 이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얼마인가요? 그거 4만 프랑이요. 좀 깎아줄 수 없을까요? 저 그리고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 사흘만 좀 기다려주세요. 가지 않는구만. 알겠어. 고맙습니다. 5년 후 시장. 마틸드, 정육점에서 고기를 받아든다.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이게 정량인데. 그럼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자존심 따윈 없어. 모든 게 달라졌어. 먹고 사는 일이 내겐 더 중요해.
마틸드, 채소 가게에서 뒤적이며 구른다. 아, 안 살 거면 나가요! 거슬리게 정말! 저 진상 안 오게 하는 방법 없나? 채소 하나에 사면서 온갖 흥정을 해대. 반갑지 않은 손님, 몇 년 사이 변해버린 그녀. 안 사. 내가 안 산다고. 어두워진 시장. 마틸드 구석에 홀로 앉아 있고 반대편 상점에선 루아젤 일하고 있다. 가난보다 더 비참한 조롱의 시선들. 이젠 어디서 장을 봐야 하나. 매일 밤을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장부를 써 월급만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3년 후 봉제 공장. 마틸드 직원들 틈에 경직된 자세로 재봉틀 돌리고 있고 팀장 무섭게 다가온다. 답답해 죽겠어. 내려 터진 데다 또 불량이라니. 다시 빨리! 알겠습니다. 얼마 후 루아젤 공장에 들어선다. 마틸드 마쳤으려나? 자자 저녁들 먹으러 가요. 저기 마틸드는요? 팀장이 시킨 일 해야지 뭘 가. 저 다 했어요. 갈 수 있어요. 맞다 마틸드, 팀장님이 창고에 있는 것도 다 하라던데. 이것도 저것도 모두 네 일이야. 마틸드에게 속이고 모든 일 하게 해. 지독하게 끈질겨 제발로 여기 나가게 할 거야. 어머, 여기 두 박스 더 있었네. 오늘까지 안 끝내면 집에 못 가는 거 알지? 오늘까진 도저히. 그래? 그럼 팀장님한테 말해야지 뭐. 아, 할게요. 할 수 있어요. 마틸드! 그거 두고 이리 와요. 루아젤? 얼른 나오라고요. 네? 어떻게 그래요? 당장 그만둬요. 왜 당신이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냐고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어느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순 없어. 괜찮아 거의 다 왔으니 이젠 쉬어. 마틸드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루아젤에게 다가가 안긴다. 2년 후 샹젤리제. 마틸드 레스토랑에 들어서고 포레스티에를 발견한다. 예, 포레스티에 오랜만이다. 마틸드?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어. 어? 근데 여긴 웬일이야? 오늘 루아젤과 외식하기로 했거든. 드디어 빚을 다 갚았지 뭐야. 빚이라니? 아, 10년 전 너한테 빌렸던 목걸이. 실은 잃어버려서 똑같은 걸 사준 거였어. 우리 딴엔 엄청 무리를 했지. 어, 마틸드 그건 가짜였어. 아, 기껏해야 400프랑 하려나? 뭐? 얼마 후 루아젤 레스토랑에 들어선다. 마틸드,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루아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목걸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왜 그래요? 말해봐요. 그 목걸이요. 가짜였대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욕심만 내지 않았어도. 그땐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많은 걸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난 이미 가진 것도 많고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만 했을까요? 정말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마틸드, 난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난 좋았어요.
루아셀. 괜찮아, 이미 지난 일. 비록 힘든 날 많았었지만 돈 없이 살아도 당신 없이 살 수 없었어. 항상 날 빛나게 만들어준 사람, 날 초라하게 본 건 나였어.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람, 퇴근길 날 데리러 와줄 단 한 사람, 지친 하루 함께 해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이란 걸. 지난 10년의 시간, 당신.